자,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얘가 등비수열임을 보여라. 등비수열임을 보이는 건 어떻게 보이는 거죠? ARM만을 생성해서 지수 형태다. 이렇게 보이는 게 낫나? 이투한 두항을 나눈 게 일정함을 보이는 게 낫나? 정의로 봤을 때는 뭐야? 첫째 항, 어쩐 첫째 항에서 일정한 수를 곱하여 얻어지는 수열이 등비수열이잖아요. 그러면 등비수열은 정의가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이 R로 일정하다. 이거를 가정하여 얘도 이웃하는 두항끼리 나눈 게 일정하다를 보이면 등비수열인 거 보여지는 거잖아요. 정의 자체가 뭐 점하시구 형태로 표현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를 뭐로? BN으로 둘까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BN을 이걸로 치환을 하면 뭐로 보이면 돼요? BN 플러스 1에다가 BN을 나눈 게 일정함을 보이지. 요거를 이용하여.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에 AN 플러스 1 더하기 AN 플러스 2분의 1. 2AN 더하기 AN 플러스 1분의 1. 얘니까 2에 AN 플러스 1 더하기 AN 플러스 2분의 2에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잖아요. 이게 일정함을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웃하는 두 항이 나눠진다니까. 여기서 공통인 게 뭐야? AN 플러스 1이 있으니까 AN 플러스 1로 나누면 일정한 거 보이면 되잖아. 나누면 어떻게 돼? 2에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분의 AN 플러스 1분의 2AN 더하기 1이니까 얘가 뭐래요? 2 플러스 R, R분의 1 플러스 1, 이게 일정, 이렇게. 됐나? 이렇게 보이면, 근데 기분이 좀 나쁜 거는 또 나오니까, 요래 보이는 것보다는 AR에 N-1을 넣어서 A와 R 그냥 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여라 라고 하니까 이웃한 두 항 사이에 B가 일정하다고 치고, 이 수열에 이웃한 항이 B가 일정하다는 거 보이면 등비 수열인 거 보여진 거지. 근데 기분이 나쁜 거는 또 이렇게 했으니까 얘를 그럼 여기 공비로 해가 그냥 하나? 이걸로 해도 괜찮겠네. 얘가 2다 하면 되네요. 어차피 이게 공비니까 그냥 한번 어쨌든 한번 했으니까 이걸로 가자. 이게 뭐래요? 2라고요. 그러면 R분의 1 플러스 1은 4 플러스 2R 2R제곱 플러스 3R 맞나? 잠깐만요. 이게 2 4 플러스 2R 분모가 오케이. 그러니까 잠깐만요. 4R제곱 2R제곱 3R 빼기 2 이렇게 되니까 뭐 AN이 양이라고 했으니까 공비가 양이니까 뭐 R은 2분의 1 됐고 첫째 항은 그냥 저기에 대입하면 첫째 항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요 5분의 1은 첫째 항은 1, 2, 0 첫째 항 구해야 되니까 첫째 항이 2 곱하기 A1 R A1 더하기 A1 R 이렇게 되면은 A1이 2면 되나? 맞죠? 2면 5가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AM이 ARM 많은 스승회가 집어넣었을 때 이게 R에 대한 지수 형태다 이렇게 보여도 될 것 같고.